일단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원의 피해를 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될 금융 범죄인데요.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멀쩡한 남부지검의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 여파로 지금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사실 이런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 과정에서 펀드 회사에서 신경을 따로 써주지 않습니다. 제가 먼저 나 이 펀드 해제하겠다 요청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놔두는 게 관행이에요. 네, 아니 그때는 또 나 빼겠다고 했는데도 그 사실 안 빼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. 그렇죠. 뭔가 이상하다고 나 이거 환매해달라고 하는데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해서 그냥 놔두게 하는 게 일반적인 금융사의 행태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독 이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, 국회의원이 포함된 그 상품 같은 경우는 먼저 펀드 회사에서 나서서 이거를 해지시켜주겠다. 환매해주겠다고 말해서 이분들은 손실을 거의 안 보고 원금을 회수했습니다. 물론 뭐 한 4천만 원 손해는 봤다고 본인은 얘기합니다만. 근데 이게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요. 이분들이 회수해 간 그 투자금 자체도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려가면서 돈 다 잃은 그 금액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. 이것도 결국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냐. 과연 펀드회사에서 순순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위험하니까 해지하세요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. 여기까지 지금 의혹이 번져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